저기, 제가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. 이제 제 시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쓸데없는 인물이 끼어들어서 인물 정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어쨌거나 강미애 씨 가족 이야기에 바탕을 둔 엄마와 딸 이야기라면서요. 그외 인물요. 그런데 강미애 씨는 왜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안 해요? 네? 소설에 아버지 얘기는 안할 거예요? 우리 아빠요? 뭐 이런 질문이 무례했다면 미안해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빠는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이번 소설에서만큼은 아빠는 중심인물이 아니라 그 외의 인물이라서요. 너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그 빈자리를 못 느낄 만큼 엄마랑 언니들이 잘해줬고 또 저도 남들보다 많이 씩씩했거든요. 그랬군요.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. 사실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. 그런데 이번 소설에서는 철없이 받기만 했던 막내딸, 막내동생이 강신의 여자들한테 바치는 헌사라고 할까? 뭐 그래서 왜요? 이제야 좀 어른 같아 보이네. 네? 그럼 그동안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?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. 철없는 막내딸, 막내동생. 어이없어, 진짜. 저 어른이거든요? 그것도 아주 성숙한 여자 어른. 왜 웃으세요? 기분 나쁘게. 강민 씨가 여자입니까? 네? 뭐, 그래요. 여자 맞죠? 강미애 씨, 여자 맞습니다.